자, 다음은 아기 병사 형식 씨가 두대 가족들에게 들려주고 싶다는 플레이리스트인데요. 네네. 팝이 나오네요, 바로. 그렇습니다. 비바라비다 콜드플레이의 노래인데요. 이 노래를 처음 접하게 된 게 제가 그 아이돌 로맨틱 더 로맨틱 이제 그쵸? 거기서 했었는데 그 방송을 보고 있는데 딱 제주도를 이렇게 카메라가 싹 치고 지나가는데 이 음악과 함께 딱 나오는 거예요. 근데 그 순간에 그 음악이 계속 가슴을 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뭔가 떠나고 싶거나 뭔가 좀 신선한 리프레시를 하고 싶다 이럴 때 굉장히 이 노래가 계속 생각나더라고요. 항상 멤버 케빈 형이랑 네? 항상 뭐 밥 먹으러 가거나 뭐 이렇게 자주 해요. 그럴 때마다 그 음악을 딱 틀고 이 노래 하면 되게 리프레시 되는 것 같아요. 항상 하루를 시작할 때 들으면서 시작하면 굉장히 좀 좋아요. 그 사실 두 대에서도 굉장히 자주 들려드리고 좋아하는 노래거든요. 네. 좀 놀랐어요. 우리 관희 씨도 이 노래 들어봤어요? 아니요. 노래는 이상하다라는 곡이죠? 그렇습니다. 박효신 씨의 곡. 네. 아, 이상하게. 아, 그러니까 제가 이 노래를 굉장히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, 이런, 이 가사에 포함하는 그런 일은 제가 이렇게 해보진 않았어요. 경험은 없었지만, 들으면서 내가 정말로 그런 경험이 있었던 것처럼. 이 가사가 어떤 가사인데요? 난 분명히 사랑하는데, 사랑하는데도 난 웃고 있고 이런데도 불안한 거예요. 얘가 나를 보고 웃어주고 있는데도 막 불안하고 막 그런 느낌인데 굉장히 내가 경험한 것처럼 이렇게 와닿더라고요. 마치 네, 그래서 그래서 이거는 정말 부르고 싶다, 팬 여러분들께도 뭔가 들려드리고 싶다 해서 한번은 제 목소리를 이렇게 녹음을 해서 이렇게 그 인터넷에 이렇게 올렸던 적도 있어요. 아, 이 노래를. 네. 그러면 형식 씨는 최근에 여자 때문에 설레어 본 적이 언제예요? 여성 때문에. 그 이상하다, 저희, 이 기분 저희 진짜 사나이 하면서 이제 민무공연 왔을 때 그때는 어떤 그룹이었어요? 동료, 되게 많이 오셨었어요. 근데 올 때마다 되게 새로운 느낌의 그런 걸 받더라고요. 전혀 내가 왜 이러지? 항상 같은 무대에서 이렇게 순서로 이렇게 같이 하던 동료였었는데 달라 보여요? 제 밑에서 이렇게 보니까 느낌이 굉장히 다르더라고요. 굉장히 더 매력적으로 보이죠? 진짜 여자로 보이고 막 되게 신기했어요. 곧 대시할 겁니까? 그래도 대신은 아니죠. 자, 제국의 아이들 노래가 나옵니다. 네. 사실 뭐 홍보 아니냐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정말 저희 곡인 걸 떠나서 정말로 곡 자체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. 제목만 보면 팬들한테 하는 얘기 같아요. 맞아요. You are my sweetie. 네. 이게 팬분들에게도 포함이 된 거지만 이게 또 이제 청취자분들이 들으면 또 뭔가 이런 설렘 이런 정말 모든 걸 다 퍼주고 싶을 때 그 기분 있잖아요. 그때 누나 얘가 지가 잘 되고 나서 나온 노래고 곡자가 얘한테 파트를 제일 많이 줬어요. 우리 광희 씨 몇 마디 하셨어요 여기서? 영화를 보러 갈까 뭐 두 줄 나오더라고요. 얘가 다 부르고 막 자, 아니 달달해야 되는데 예. 야 뭐 할까 뭐 할까 이러니까 너무 낮아가지고 알을 들어 가지러 갈까 자, 과연 광희 씨 파트 어느 파트? 2절에 못 들을 거예요. 아마. 그럼 못 들어요. 네. 미안해요. 예, 다시 한 번만 들려줘요. 본인 파트. 영화를 보러 갈까? 너무 낮아가지고. 자, 진짜. 그러면 형식 씨가 여기 살짝 얹어줄까요? 네 얼굴을 보면 너의 입 맞추면 광희 씨 영화를 보러 자 이렇게 해서 저희가 제국의 아이들의 You are my sweetie까지 들어봤는데요. 예.